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광주 안디옥 교회가 정말로 제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때인데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성령이 있는 교회와 성령이 주인 되신 교회와 사람이 주인 된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성령님이 주인 되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박영우 목사님을 알게 된 것은 2013년 그 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기독교 TV에서 WCC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WCC가 배교라는 거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WCC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외에 구원은 없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휴거시키게 해주실 우리의 사랑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게 막 혼탁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기독교 TV를 보는데 한국에서 유명하고 존경받는 목사님 세 분이 나와서 WCC는 종교 다원주의가 아니다. 이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제가 김사만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또 김장환 목사님 이렇게 세 분이 나와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대담식으로 얘기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2013년 대전 WCC 그 대회 그거 전에 이제 한국 기독교를 거기다 모으려고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로 존경했던 목사님들 세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영향력도 없고 저는 너무 부족하고 저는 작은 목회를 하고 있는 힘없는 여자 목사인데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동의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렇게 마지막에는 쓰러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그 당시에 함께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천일 목사님 예담교회에서 모임을 할 때 WCC를 반대하고 그 당시에 그리고 차별금지법도 반대하고 이럴 때 여기를 가서 같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기도를 같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함께 기도회가 우리 박 목사님이 주관하셔서 이끌었는지는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함께 기도회를 다니면서도 최근에 목사님 말씀을 드리니까 함께 기도회여도 목사님이 미리 아시고서 그 기도회를 통해서 대전 이제 부산 백스코 그 WCC 반대 운동을 주도했다는 것을 알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이 확실히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분이시구나라는 확신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반대 집회에 기도하면서 그 당시에 목사님 설교를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반대 집회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전혀 제가 모르는 분이 이제 반대 집회에서 설교하신 것을 들으면서 그때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러고 나서 또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이제 공산화로 잠깐 몰아가려고 법 같은 거를 막 바꾸고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너무 두렵고 한국 교회 다 죽겠다. 잘못하다면 우리 가족도 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위기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광화문 집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애국운동을 하고 모여서 이제 좌파 정권과 대적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그래서 거기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나가서 한 주말만 되면 나가서 막 이제 우리 정권을 지키려고 힘을 합하려고 했는데 나가면 기도가 약한 거예요. 회개 시간도 없어요. 이상하다. 나라를 위해서 애국을 하는데 왜 기도가 이렇게 없지? 기도 시간을 너무 아쉬워하면서
그래도 위험하니까 이제 계속 나갔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그 광암집에 다니는 중에 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아, 하나님, 거기서 가서도 쉽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나라는 너무 위험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에 영향력 있는 큰 목회자들은 다 말이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에게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너는 박영훈 목사에게서 배워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 하나님 왜 광화문에서 그렇게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애국운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기에 가서 배우라고 안 하시고 박영훈 목사님한테 가서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시나 제가 그 당시에 의아해하면서 목사님이 예, 생각해보니까 목사님이 그때 금식과 기도와 회개 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방법을 생각해보니까 아, 우리가 뭐 여호사밧 왕이라든지 영적으로 이렇게 위기가 있을 때 다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 금식과 회개로 나라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그때 더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영훈 목사님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이 교회에서 그 당시에 금식 기도를 하고 회개 운동을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구나 라는 걸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아,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제가 이제 코로나 때를 다니며 코로나 그 위기 때에도 이제 예배를 금지하고 나라에서 또 계속 그랬잖아요. 좌파 정권이. 그럴 때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광주 안디옥 교회가 핍박받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많이 안타까웠지만 그 당시에 역시 광주 안디옥 교회가 목사님이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구나. 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 기도하게 하셨어요. 광주 안디옥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제가 계속 이제 나라 소식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대통령 선거 때도 목사님이 담대하게 이재명에 대해서 얘기한 거 그를 지지하는 자들에 대해서 제기한 거 저는 너무 속이 시원했어요. 그리고 아, 하나님이 역시 목사님을 세우시는구나. 나라의 위기 때마다 목사님을 세우시는구나를 경험하고 목사님한테 마음으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힘들고 그럴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내 갈 길을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의 목사님이 있어요. 목사들도 연단 과정에 있고 저도 연단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저도 힘이 빠질 때도 있고 걱정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힘이 빠지면 저는 이제 광주 안디옥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새벽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다시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그래도 십자가 길을 가야 된다. 그래 좁은 길을 가야 된다. 그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확신을 다시 다지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서 또 이게 백신에 대해서도죠. 백신에 대해서도 백신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백신으로 인해서 그 장애자가 되기도 하고 또 많이 죽고 그랬잖아요. 정말 위험성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들이 그냥 끌고 가요 그쪽으로. 그래서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장님을 따라가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요. 지금 그런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보고 또 나라 상황에서도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 한국교회를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로 정확한 길로 나라를 사랑하는 길로 생명의 길로 또 예수님 온전히 순종하는 십자가 길로 인도하는 종이 너무너무 희귀하고 부족한 때에 목사님이 그
선봉해서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너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배우려고 매주 목사님께서 힘없을 때마다 제가 항상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천용사에 들어가라고 해서 저도 이제 하나님이 광주 안디옥교회를 제가 뭐 제가 능력도 없고 영향력도 많지 않으니까 기도로 제가 돕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또 작은 예물로라도 여기를 돕고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한국 교회가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WC에 들어가는 많은 교단이 있잖아요. 그 교단에서 주님을 배교한 자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면 뭐합니까? 아무리 봉사를 하면 뭐합니까? 주님을 배교하는 자리에 서서 열심히 평생 주님을 섬긴다고 하다가 지옥 간다면 더 불쌍한 거잖아요. 세상을 따라서 자유롭게 죄지면서 이렇게 누리면서 죄악의 낙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자들이 그냥 평생을 살지만 WC에 들어가서 그 교단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지옥에 간다면 더 불쌍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런 WC에서 나오고 우리 7천용사 기도회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WC에서 나오고 WEA에서 나오고 정말로 예수 믿음으로 돌아가고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가서 박영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대로 지성소 신앙으로 들어가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정말로 신부단장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길이 정말로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주 안디옥교회 날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힘을 합해서 제 힘이 닿는 한 저도 진리를 위해서 목사님 한국교회 종교개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 필요하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이 한국에서 일어난다는 거 얼마나 정말로 기뻐할 일이고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 한국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세계교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여기에 주어졌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힘든 거 생각합니다. 목사님의 그 큰 비전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길이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